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소리 곱하기 언니 안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사람한테 건강에도 좋고 소고기 말이. 소고기 말이. 예, 소고기 말인데 네. 이 모두 뭐 당근 딴 사람들 보면 당근하고 뭐 버섯하고 넣어서 소고기 말이를 하는데 저는 쪽파 겉질을 해가지고 네. 쪽파 겉질을 해가지고 소고기 말이 해 먹는 데가 몇십 년 됐어요. 아. 아주 우리 애들 어릴 때. 이 소풍 갈 때, 소풍 갈 때도 이거 넣어서 해주면 애들이 맛있게 잘 먹고 이걸 한번 해보려고 쪽파 겉절이는 밥 반찬 해도 되고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요즘은 쪽파 흔하지 않습니까? 겨울에 쪽파 김치도 담그고 쪽파가 사람한테 건강에도 좋고 소고기 말이는 우리는 할아버지 술안주 안 그러면 뭐 애들 소풍 갈 때, 예. 예, 좀 특별할 때 손님들 오실 때는 술안주 대신 뭐 술안주도 딴 것도 많이 하지만 요것도 조금 몇 개 곁들여서 해놓으면 좋아요. 네. 처음에 고춧가루 좀 넣고 설탕, 예, 참기름. 참기름 넉넉하게 들어요. 예, 참기름 넉넉하게 했고. 이 기본적인 양념이에요. 음식 하는 데는 멸치 간장, 그다음에 깨소금, 쪽파는 우리나라에 1년 12둘 나는 게 쪽파거든요. 그래 항상 이용해도 됩니다. 손님 급하게 오면 안 줘. 이래놨다 밥 반찬 해도 됩니다. 정육점에 가면 네. 요즘은 다 이리 썰어주잖아요. 아이고 옛날에는 덩어리로 사오면 칼로 가지고 썰어갖고 다 만들고 요즘 얼마나 수월한 세상입니까. 가끔 성공이 만나는 회원이지. 정육점에서 이제 얇게 썰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. 아니 그러니까 슬라이스처럼 썰어놓은 게 있어 이렇게 얇게. 팔 때 이미. 요즘에는 이렇게 선택이 네. 정말 이렇게 조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. 고기가 기름이 네. 없는 걸 쓰면 네. 너무 뻑뻑해요. 맛이. 기름 약간 있는 걸로. 네, 고우니까. 네. 기름 있어요. 부드러워. 부드러워. 뻑뻑한 게 싫으면 야채를 많이 넣고 김밥처럼. 엄마가 너무 잘게 썰었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자기들이 도시락에 맞게 하고 엄마가 너무 작게 썰었다 지금 이거를 좀 커야 되는데 이거는 아 파가 커야 돼요? 파 길이가 너무 짧면 손이 많이 가 그거 말아가지고 먹을 거니까 깔끔해요 맛이 그거 같더라 많이 말고 약간만 반반씩 정도 섞어가지고 왜냐면 또 고기라서 표면이 느끼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 넣어야지 밥상을 먹였네 엄마의 엄마로부터
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